이 길은 옥산 서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. 들어가는 입구에 계곡이 흐르고 또 높은 데 도로 옆에는 수로가 있어. 이 수로에서 사시사철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. 하늘을 덮는 듯큰 나무들이 주로 느티나무입니다. 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어. 들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호젓하고 운치가 있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. 옆에는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소리, 또 나무에서 우는 새소리, 이 옥산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명한 길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현지에 와서 보면 들어가는 길부터 외삿길이 아닙니다. 황토로 걷기 좋은 황토에다 오래된 나무들과 그리고 자개천에 이 거리는 사시사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까 아 역시 이 좋은 경치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 봄이 되니 온갖 나무에서 잎들이 자라서 푸른 색깔을 푸른 자태를 보이고 있고 또 주위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서 옥산서원 자태는 정말 자연에 묻힌 그야말로 멋진 곳이라는 것을 느낍니다. 옥산의 주위에 있는 이 한옥이라든가 또 나무들 우리가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. 여기도 젊은이들이 5명서 지금 신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.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기억을 안녕하세요. 그렇게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. 아주 젊은이들이 인사기도 있고 예의도 바른 젊은이들. 이 계곡을 흘러내려가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옥산서원에 들어가는 길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